72일간의 크리스마스라는 캐럴에는 다섯 개 금반지에 대한 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지가 어느 손가락에 끼어졌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죠. 자, 오늘은 그에 관한 미스터리와 다른 많은 것들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반지 낀 손가락에 따른 당신의 성격입니다. 반지는 아름다운 장신구 그 이상이죠. 반지는 여러분의 결혼 여부, 교육 수준과 성격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려주는데요. 이 모든 게 어느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각 손가락에 따른 반지의 의미를 알아보기 전에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벨을 눌러서 삶의 밝은 면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낀 반지는 결혼 여부,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에 대해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격의 한 부분을 드러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는 여성이라면 말갈량의 기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꽤 고집이 세고 성미가 급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는 남성은 자신의 남성성과 힘을 과시하고 싶어합니다. 또한 중국의 철학에 따르면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낀 반지는 유연성과 다른 사람의 뜻에 적응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집게손가락. 어떤 문화권에서 이 손가락의 반지는 결혼을 상징합니다. 그것 말고 오른쪽 집게손가락의 반지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손가락에 낀 반지가 권력에 대한 갈망과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오른쪽 집게손가락에 낀 반지를 순종적이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으로 여깁니다. 중국 철학도 이런 관점을 지지하는데요. 오른손 검지에 낀 반지는 순종적인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에 낀 반지는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반지가 상징하는 바를 여러분 마음대로 지어낼 수 있죠. 예를 들어, 점성술에 따르면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은 토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보니 토성도 반지를 두르고 있네요. 가운데 손가락이기 때문에 이 손가락에 낀 반지는 균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이 손가락에 낀 반지는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며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른쪽 약지 손가락. 일부 국가에서는 오른쪽 약지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낍니다. 노르웨이, 러시아, 폴란드, 그리스, 쿠바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약지 손가락에 낀 반지는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른쪽 새끼손가락. 이 손가락에 낀 반지는 직업적 지위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특정 영역에서의 학위나 숙련도를 의미합니다. 스테인리스나 철로 만들어진 반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왼쪽 엄지손가락. 오른손 엄지와 마찬가지로 왼손 엄지손가락에 낀 반지는 직업, 결혼 여부, 교육 수준에 관해 나타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감 있고 멋을 아는 사람으로 여겨지지요. 특히 두꺼운 반지의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도 너무 두꺼워서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면 안 되겠죠? 중국인들은 왼쪽 엄지손가락에 낀 반지가 자기 주장과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왼쪽 집게손가락. 이 손가락은 중요한 반지를 끼기에 완벽한 손가락입니다. 이 손가락에 낀 반지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점성술에서 왼쪽 집게손가락은 목성을 상징합니다. 이 손가락에 낀 반지는 지위와 권력과 연관되는데요. 만약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 가족이라면 이 손가락에 갑으로 내려오는 반지나 가문의 도장이 새겨진 반지를 끼세요. 중국 철학에 따르면 왼쪽 집게손가락에 낀 반지는 권력을 갈망하고 통솔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왼쪽 가운데 손가락. 왼쪽 가운데 손가락의 반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진 않지만 장식과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만약 자의식이 강하고 종종 자기 분석에 빠지는 사람이라면 왼쪽 가운데 손가락에 반지를 꼭 끼워줘야겠네요. 왼쪽 약지 손가락. 많은 나라에서 왼손 약지 손가락의 반지는 결혼 반지이거나 약혼 반지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추가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서구 국가에 사는 사람이 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다면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 전통은 오래전에 사람들이 왼쪽 약지 손가락의 정맥을 통해 피가 심장으로 이동한다고 믿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지만 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다면 약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반지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상징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미 임자 있는 몸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일부 젊은이들은 왼쪽 약지 손가락에 순결 반지를 낍니다. 이것은 그들이 결혼할 때까지 육체적 순결을 지키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왼쪽 새끼손가락. 왼쪽 새끼손가락에 낀 반지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남자가 왼쪽 새끼손가락에 반지를 두 개 끼고 있으면 결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반지는 가문의 도장이 새겨진 반지이고 아래 반지는 그의 결혼을 나타냅니다. 이 관습은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데 결국에는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왼쪽 새끼손가락의 반지는 그저 액세서리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끼손가락은 매우 우아하고 작으니까 반지는 너무 크지 않아야겠죠. 이제 특정한 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것이 당신의 성격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죠. 엄지손가락에 반지를 낀다면. 엄지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 엄지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사람은 남자들인데 이는 남자다움을 상징합니다. 만약 여자가 엄지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다면 그것은 그녀의 강한 성격을 강조합니다. 이 여성들은 무엇을 하라고 지시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줄 압니다. 집게손가락에 반지를 낀다면. 집게손가락에 낀 반지는 약간 복잡합니다. 반지가 오른손 집게손가락에 있는지 아니면 왼손에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오른쪽 집게손가락에 반지를 꼈다면 당신은 스스로 강하다고 느끼거나 앞으로 그런 힘을 얻고 싶어 합니다. 왼손 집게손가락에 반지를 낀 사람들은 타고난 리더입니다. 하지만 일부 어떤 사람들은 과대망상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손이든 간에 집게손가락에 반지를 낀 당신은 약간 보수적이지만 순진하진 않습니다.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지만 누군가 당신을 속이려 하면 그것을 알아챕니다. 가운데 손가락에 반지를 낀다면?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운데 손가락은 여성들이 반지를 끼기에 가장 좋은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만약 가운데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다면 당신은 타고난 평화주의자예요. 항상 주변의 모든 것들, 모든 사람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죠. 또 당신의 대범한 성격은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일부 생리학자들은 가운데 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사람들은 주위를 끌려고 노력한다고 믿습니다. 약지 손가락에 반지를 낀다면? 만약 미혼이지만 약지에 반지를 낀다면 당신은 매우 로맨틱한 사람입니다. 가족과 사랑은 인생의 중요한 요소이며 당신은 감정적이고 예민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이 손가락에 끼고 있는 반지가 크다면 당신은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만약 반지가 작다면 당신은 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약지 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것은 당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창조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새끼 손가락에 반지를 낀다면. 새끼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사람은 친절하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사교적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지요. 또한 지적이고 직관력이 뛰어납니다. 권위를 가진 남자들은 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것을 좋아합니다. 새끼손가락의 반지가 직사각형 모양이라면 반지를 낀 사람은 진지하고 주도면밀합니다. 이 설명이 어느 정도 정확한 것 같나요? 여러분은 보통 어느 손가락에 반지를 끼나요? 아래 댓글에 글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비디오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이 채널을 구독해서 삶의 밝은 면에서 우리와 함께하세요.